안녕 얘들아, 오늘은 토타디 업데이트 소식을 듣고 새벽 2시에 일어난 나의 영상이야. 일어나자마자 찍은 거니까 목소리가 잠겨있어도 이해 부탁해. 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 그럼 영상 시작할게. 자, 오늘도 어김없이 시작하는 토요일 레터 디펜스. 전 영상들이 그렇게 조회수가 잘 나오지 않아가지고 오늘은 좀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1분 뒤에 업데이트라고 합니다. 지금 새벽 1시 59분이에요 과연 어떤 업데이트가 될 것인지. 4, 3, 2, 1 되라. 한번 해볼게요. 리부팅. 트레이드 힘들어. 잠깐만, 교환이 생겨버렸어. 어? 이거 다시 교환이 생겨버리는 건가? 보여주나? 교환이 돌아온 것인가요, 님들아? 아, 거래된다. 와, 님들아, 거래가 다시 생긴 것 같습니다. 뭐가 바뀐 거야? 잠깐만, 생겼다. 뭐가 많이 좀 생겼네요. 뭔가 많이 업데이트가 됐네요. 야, 거래 어디 갔냐 님들아? 거래 생겼잖아 잠깐 아까 전에. 거래가 또 없어졌어 님들. 이거 아니지? 업데이트가 뭐가 된 거요? 아니, 다시 거래가 생기는 거 아니었어? 왜 거래가 생기다가 말어? 아, 거래 되는 줄 알았는데 다들 속았네요. 버거걸린 거래 없어. 새로운 모드 어딨어? 생겼네 새로운 모드. 자, 새로운 모드가 생겼습니다. 유닛 같은 건 생긴 게 없는 것 같네요. 일단 새로운 모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 하드 나이트메어. 이건 뭔 맵이요? 피가 반이 깎여있는데? 잠깐만, 나 체력이 반이 깎여있어. 뭐야, 다시 풀피야. 뭔 맵이지 이게? 여기다가 소환. 여기 맞나? 잠깐만, 잘못 소환한 것 같은데. 여기다가 만들 것 같은데? 나 잘못 소환했다 님들아. 큰일이 나버렸어. 여기다 소환을 만들 것 같은데. 병뚜껑 여기에다가도 하나. 병뚜껑 두 마리로 갈게요. 일단은 레벨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난이도가 괴랄한데? 잠깐만, 아니 난이도가 괴랄해요. 잠깐만요, 이게 나이트메어보다 어려운 건가요 님들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야, 못 잡았는데 여기? 야, 네 마리나 못 잡았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네 마리나 잡지 못했습니다. 아니, 길이 이렇게나 많은데 이걸 왜 못 잡아 얘들아? 닌자를 4레벨 찍어줄까 일단? 닌자 4레벨 최대한 안 보내주겠습니다. 힘을 보여줘 닌자 카메라. 여기서 사이언스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두 개를. 이게 나이트메어보다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박사 한번 보내줍니다. 박사 소환 업그레이드 보여주나 박사? 아, 깨야 돼 새로운 모드. 박사만 업그레이드 잘해주면은 질 일이 없거든. 이제 박사를 업그레이드 할까 얘를 업그레이드 할까? 박사다. 이건 박사가 업그레이드가 맞아. 그렇게 빡센 것 같지가 않아 지금 해보니까. 나이트메어보다 빡센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찍고 있는 건데 확실히 쉽지 않습니다. 목소리도 맛이 가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해요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이거 찍고 있어요 지금 님들아.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업그레이드. 야, 박사 만레벨입니다. 야, 벌써부터 이런 게 나와? 야, 이거 반칙 아니냐? 잠깐만, 벌써부터 빡센데? 이거 어떻게 막지? 잠깐만, 큰일이 나버렸는걸. 다시 한번 박사 보여줘야 돼. 그렇지, 잡았죠? 좋아 좋아, 깰 것 같은데 바로? 어려운 게 없는데. 이거 뭔 모드야 근데 대체? 이 모드가 나온 이유가 뭐지? 뭐가 업데이트인 거예요 이거? 야, 빡센데. 야 뭔 토일렛이야 잠깐만. 이거는 야, 빡센 거 나왔다 빡센 거 나왔다 님들아. 이거 어떻게 막아 이거? 메딕 업그레이드 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빡센 것 같진 않은데. 자, 살살 없습니다 얘네들. 좋아요 좋아요, 어렵지 않죠? 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 좋아 좋아, 다 녹였죠? 박사 바로 4레벨 찍어줍니다. 자, 이 토일렛들도 원래 있던 토일렛이죠. 야, 이거 못 깰 수가 없는 판인 것 같습니다. 이것만 업데이트 된 건가 지금? 이것만 업데이트 된 거요? 매직 만레벨 찍어주고. 야, 보여주나? 잡아라 얘들아, 충분히 잡잖아 이거. 네, 슬슬 업타카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업타카, 업타스 가자 업타스. 자, 업타스가 출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있으면은 질 수가 없지 이제. 방역 데미지가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질 수가 없습니다. 4000원 좋아요 좋아요. 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방역 데미지가 있어가지고 쉬워요 이제 막기가. 님들아, 너 나한테 안돼 이제 친구들아. 아, 로켓 토일러 나왔어요 지금. 간다, 만레벨 찍을 준비. 로켓 토일러 잡고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그렇지, 이게 쉬운데? 여기다가 업타스 하나 더. 아, 좀 더 힘을 내봐 토일렛들아. 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좀만 더 힘을 내봐. 보스 토일렛, 보스 토일렛들이 상당히 녹아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좋아 좋아, 가자. 야, 이 모드 뭐야? 나이트 메어보다 안 어려운데, 진짜 진심으로 나이트 메어보단 쉬운 것 같습니다. 잠깐만, 너프 먹은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업타스 너프 먹은 거 아니야 이거 님들아? 뭔가 좀 약해진 것 같은데. 솔직히 업타스 너프 먹을 바에는 업타카가 너프를 먹는 게 맞아. 업타카가 진짜 사기야 보니까 님들아. 다들 이거 인정하시죠 님들? 업타카 사기인 거. 업타카가 사기요. 여기다가도 한 마리. 이거 나이트 메어보다 어려운 모드 맞아 이거? 이거 웨이브가 맞나 이게? 막 웨이브가 100까지 있는 거 아니야 막? 그럼 이제 빡센데.
아니 전혀 빡세지 않아. 하지만 손쉽게 무너지는 토일렛들 뚫릴 리가 없거든요. 얘들은 뭔 토일렛이야 대체? 사람 토일렛인데 사람 토일렛. 하지만 카시적 핫. 아, 앞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스 토일렛들은 이제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거 보여줘 보여줘. 여기다가도 한 마리 소환. 어 잠마 더 이상 소환이 안 돼. 힘들어. 그럼 이거 슬슬 박사 토일렛을 팔아야겠는데. 이거 슬슬 박사 토일렛을 갈아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업그레이드 컴플리트. 이러면 안 뚫릴라? 벌써 돈을 다 썼는데. 이거 이러면 얘 팔고 업사스 하나 더. 한 마리 더 업사스 하나 더. 저기 뒤에 있는 이 병뚜껑도 팔겠습니다. 좋아요. 절대 안 뚫리지 않나 이제 이거? 나 업타스만 지금 다섯 마리야 이 친구들아. 너네 나 못 막아 지금. 너네 나 못 막아 이것들아. 나만 쉽게 느껴지는 건가? 여러분들도 이 모드 쉬웠나요 님들? 이게 업타스거든 님들. 근데 막 라운드가 진짜 막 한 100개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은 쉬워 보여도 후반 가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 나왔습니다 로켓 토일렛. 로켓 토일렛 나왔고. 아 보여주나요? 아 로켓 토일렛 녹아요. 녹아 없어집니다. 아 안됩니다.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 캣. 이번에 나온 스키비디 토요일렛 62화에서 저런 토요일렛이 나왔었나? 제가 봤거든요 스키비디 토요일렛 62화를. 저런 토요일렛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단은 이 판 끝나고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왔습니다. 이 토요일렛. 이 토요일렛 진짜 있는 거야? 새로 나온 건가 이게? 하지만 바로바로 녹아 없어지는 모습. 아 안됩니다. 업타스한테 지금 둘러싸였어요. 녹습니다. 녹아요. 가버려 가버려. 슬슬 사이언스 팔겠습니다 과학자들. 너무 약해. 새로운 토일렛이 나온 거 치고는 너네 재능 없어. 너 재능 없어. 나가야 돼 진짜 이거. 야 업타스만 몇 마리야 이거. 성공해버렸다 님들아. 나 성공한 인생이야. 무한 스킵으로 가자. 에이 뭐야 쉽네. 쉬워. 너무 쉬운데. 갑자기 막 51라운드 가는 거 아니야? 야 그럼 진짜 인정이다. 그러면 소름 끼칠 것 같아. 오 옵니다 옵니다. 얘네들이 보스 토일렛 같죠? 보스 토일렛 3.0. 하지만 녹아 없어지는 보스 토일렛 3.0. 가버려 가버려 가버려? 아 뭐야 800원이죠 800원. 아 그리고 거래가 생긴 줄 알았는데 없어진 게 좀 크네. 아 이게 너무 슬프다 진짜. 자 지금 상점에 좋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좀 뽑아야겠죠. 아 간다. 럭키부터 쓰고 업타스를 뽑을 수 있을 것인지 가자. 오케이 에픽 하나 가자. 와 에픽 4개? 가자. 아 안 나와요 업타스 지금. 가자. 와 에픽 또 4개.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돼. 왜 안 나와 이거. 가자. 에픽 또 3개? 전설 하나도 안 나오는데. 가자. 와 전설 한 마리도 안 나오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잠시나마 거래가 생기는 줄 알고 좋아했지만 바로 거래를 없애버린 우리 토타디 관계자분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